안녕하세요. Part 4, Unit 13. 네, 적용 독해 4번 문제 들어갑니다. That's, 그때가 when the mother eagle begins. 엄마 독수리가 시작하는 때이다. Stirring up, stir up, 휘젓다 라는 뜻이죠. The nest, 둥지를 휘젓는 것을. 자, when it comes time to build the nest, when it comes time to 동사원형, 뭐뭐 할 때가 되면 이란 뜻으로 잘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뭐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when it comes time to take the test 막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도 build a nest. nest는 둥지죠. 둥지를 만들 때가 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A female eagle often starts. 암컷 독수리죠. Female eagle often 종종 starts 시작하는데 with some odd, 몇몇의 약간 특이한, odd는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odd, strange. 이상한 그런 material은 물질이에요. 뭐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해요. including, 뭐를 포함하여? thorny branches, 가시가 많은 나뭇가지. 자, 둥지를 만드는데, 아기새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데, 가시가 많은 나뭇가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밑을 깔 때 sharp 날카로운 돌멩이를 이런 걸 가지고 둥지를 만든다. But her next step is 그러나 그녀의 그 다음 단계는 is to line. 여기서 line은 선이란 뜻이 아니라 line 안감을 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뭔가를 넣는 거니까 안감을 대는 거예요. To line it. 그것을 따라서 안감을 내죠. 우리 뭘 가지고? softer materials. 좀 더 부드러운 그러한 물건, 물질을 가지고. such as wool. 뭐 양모, 양털을 wool이라고 그러죠. 양모와 같은. such as 뭐와 같은. feathers, 깃털. and fur. 동물의 털을 fur라고 그러죠. in order to create,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a cushion for her eggs. 그 알을 위한 어떤 부드러운 쿠션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완충제를 이제 쭉 까는 거죠. 맨 밑바닥에는 아주 날카로운 것들 그 위에 좀 부드럽게 완충제를 까는 쿠션을 까는 거예요. 자, 이때가 바로 엄마 독수리가 휘저을 때인가요? 휘저으라는 이유가 없죠. After the eggs hatch. 이 알이 부화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알이 부화한 이후에 young birds are often reluctant. 꺼리다. 이 새로 난 새끼 독수리들 young birds는 are often reluctant. 꺼리죠. To leave 떠나기를 their comfortable nest 편안한 둥지를 그리고 또 뭐를 the free meals 공짜 먹이죠. 공짜 먹이를 떠나기를 꺼려해요. Reluctant 부분을 꺼리다. That comes with it. 그것과 함께 오는, 즉 그 둥지와 함께 오는, 둥지 있기만 하면 엄마가 먹을 것 같다 물어주니까 그것과 함께 오는 그러한 공짜 음식, 또 안락한 둥지 이런 걸 떠나길 꺼려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엄마 독수리가 둥지를 휘저을 때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휘젓는지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She uses her claws. 그녀가 발톱을 이용해서 to pull, 당깁니다. up, 당겨서 up, 위로 당겨내요. 무엇을? The soft layer, 부드러운 한 층 of material, 그 물질들의 층을. Exposing은 드러내다 라는 뜻이죠. 드러내면서 the sharp rocks,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와 그리고 thorny branches 그리고 가시가 많은 가지를 exposing 드러내면서 분사 동무입니다. The more she does this 더욱더 많이 그녀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즉 그 날카로운 돌멩이와 그리고 가시가 많은 가지들을 더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the less comfortable the nest becomes 더 덜 편안해집니다. 그 둥지가 for her young 그녀의 새끼 독수리들에게 using this method
and others 이러한 방법과 and other 저러한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사구문입니다. The mother eagle eventually 그 엄마 독수리는 결국 마침내 convince 납득시키다 them 그들에게 convince A to 동사 원형 A가 to ER 것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A가 뭐할 거를 to leave the nest 둥지를 떠날 것을 그리고 and start their own life 그리고 떠나서 그들 자신의 삶을 시작할 것을 납득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푸는 방법 잘 아시겠죠? 자,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기심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더 재미있는 학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